오케이. 지난 시간에 정신없이 가다가 9시 넘어서 끊겼는데요.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하고 있고, what은 여러분이 조금 자칫 잘못하면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파트 끝나고 나서 그 간접의문문이라는 걸할 거거든요. 지금 이게 관계사 하다가 왜 간접의문문을 하냐면은, 뭐, 왜냐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똑같이 등장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관계대명사 하면은 지금 who라든지, whom이라든지, whose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이외에도 뭐 which라든지, 뭐, 요렇게 해서, 뭐로 쓸 수도 있다, 이거 that을 쓸 수도 있다 그랬지만, 하여튼 요렇게 생긴 것들 있죠. 여기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전부 다뭐할 때도 본 애들이냐. 지금 하고 있는 포커스 61에 what도 마찬가지죠. 이 what도 전부 다 우리가 뭐할 때도 썼던 거냐면, 의문문이라는 걸 배울 때 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가 기말고사 때 선생님이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과에 보면은 사과 문법이 간접의문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 1, 2과에서 열심히, 1과랑 2과에서 열심히 관계사를 막 하다가 여기 중간고사 치죠. 그러고 나서 이제 3과, 4과 배우고 나서 기말고사를 치게 되는데, 이때 여태 1, 2과 때 관계사 나오고 여기에 사과에 간접의문문 나오면 뭐가 중복돼 똑같이 생긴 것들이 또 나오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때 기말 때 뭐가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은, what이라든지 who나 whom이나 which 같은 것들이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고, 이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간접 의문문 속에 사용된 것들은 뭐일 수 있지만, 의문사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라는 역할에 이런 녀석들, who, whom, which, 뭐 what 이런 것들, 물론 what은 좀 엄밀하게 얘기해서 어떤 시가 아니고 어떤 시 같은 명사동물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의문사에 사용된 이런 녀석들과 간접의문문에 사용된 이런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이제 두 파트를 다 하고 나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게 확실하게 배울 수는 있는데, 조금 학생들이 오뭐 관계사 이렇게 생긴 후훈 위치 같은 애들이 뭐 관계사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과에서는 이게 다시 1학년 때 배웠던 의문사가 된다 그러니까 뭐지, 뭐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신을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줄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거 fail에 대한 얘기는 했었으니까 지우기로 하고요. Okay, which you did yesterday was not fair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 버전으로 바꾸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it was not fai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관계사 what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관계사 what이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와서 여기에 he told me가 나오겠죠. 요것만 보면 그가 나한테 말했던데, 요렇게 하면 그가 나한테 말했던 것이 된다는데, 계속해서 관계사는 앞에 뭐가 하나 있고 선행사라고 불리우는 명사가 있고, 얘를 꾸며주고 얘를 합쳐야지만, 뭐 암만 길어봤자 이시대 할 때든 뭐 이시대든 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하여튼 명사가 되었었죠.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what은 얘가 존재하지 않고 얘 자체가 암만 길어봤자 이시나 뭐 the thing that 이라고 얘기했죠.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이면 이시겠고 the things 되시면 뭐 they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 앞에 명사가 존재하지 않고도 그가 나한테 말했던 것뭐 이런 것들, 그녀가 했었다, 요것만 보면 그녀가 했었다죠. she did만 보면. 근데 어우 너무 지저분해지네. 어쨌든 what이랑 합치니까 그녀가 했었던 것, this work is 그것이다, 이 자체가 명사가 된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 was not fair, 그것은 공평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이 자체가 앞에 뭐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명사가 존재하지 않고도 충분히 네가 어제 했던 것이 돼야 되니까 which 대신에 뭘 써야 된다는 얘기냐, what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what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떻게 고치는 방법도 있겠어요?
위치를 그대로 놔두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도 더 그렇죠? thing 이렇게 고쳐도 되겠죠. The thing which you did yesterday 해되고 the thing which를 합쳐서 what으로 바꿔 쓰거나 이런 식으로 어법상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됐습니까? 그다음 chicken soup is which she ate for breakfast. 그래서 치킨 스프는 그녀가 여기 요 부분만 보면 그녀가 아침 식사로서 먹었었다죠. 그녀가 아침 식사로 먹었었다는데 요렇게 합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치킨 스프가 그거야라고 하는 어떤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자체로서 그녀가 저녁 식사로 먹었던 것이 되어 줘야 되니까 위치만 있는 게 아니고 얘를 what으로 고치거나 또는 여기다가 chicken soup is the thing which she ate for breakfast 이렇게 고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may see the thing what you want to see 하고 있죠. 오케이, 뭐 may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할수 있나? 너는 볼 수도 있어. 뭐를 그것을 그거는 그것인데 누가 뭐 했던? 네가 뭐 하기 원했던 보고 보기를 원했었다 이거죠. 요만하면 네가 보고 싶어 했었다 보는 것을 원했다니까. 자 이번에 what이 틀린 이유는 얘는 자체로서 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명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슨 시 형용사에 이제 형용사는 얘 써도 되겠죠. 중3이니까 형용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명사 덩어리예요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what 대신에 위치로 고치든지 아니면은 what을 손대기 싫으면 더 띵을 없애버리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바로 고칠 수 있겠어. So you may see what you want to see 하든지 you may see the thing which you want to see 이렇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다. 그래서 B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명사가 되어야 된다면 요 부분만 딱 집중해서 네가 어제 했었다죠? 네, 합쳐서 네가 했었던 것이란 의미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위치가 아니고 what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어 앞에 어떤 명사가 있어 것이 있어 뭐 the thing 같은 게 있어 그렇다면 이 자리는 what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문제 풀이하는 기술로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좀뭐 그러니까 이 시에 이렇게 고쳤던 거하고 똑같은 걸 내가 빠뜨렸던 게 뭐냐면은 3번 이거죠. 그래서 I knew 난 알고 있었다. 그가 다음번에 할뭐 이거 예정을 얘기하는 be going to do니까 그가 다음에 할 예정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 되어야 돼요. 뭐, 알고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됩니까? 알고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죠. 되겠죠. 이거 지금 나온 김에 아까 하려고 했던 것도 조금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오케이, 어디갔냐? 수업 준비 오래간만에 들어가 보네요. 블로그 자, 내가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할 건데요. 뭘칠 거냐면 what이나 which이나 who나 whom을 쭉쓸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 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양한 의미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뭐야? 자, 이름 비켜주세요. 자, 여기 설명 있는 것도 제가 방금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런 건 너무 뻔해요. What do you like?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what을 보고는 그러니까 의문서냐, 관계대명사냐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What do you like는 당연히 의문사겠죠. 무엇을 넌 좋아하니? What이 의문사라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수 있냐면 여기에 어순이 의문사의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의문사겠죠. What did she say?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했었습니까? 얘도 똑같이 의문사죠. What subject do you like?도 What의 역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얘들은 의문 대 명사겠죠.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게 덩어리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얘들은 의문 대 명사고 얘는 의문사긴 의문사인데 subject라는 명사를 끊어주니까 의문 형용사겠죠. 얘들은 명사. 얘는 여기 끊어지고 subject를 어떤 과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과목을 넌 좋아하니?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얘가 의문 대명사고 얘는 의문 형용사지만 어쨌든 얘들은 계속해서 의문사입니다. 그럼 I don't know what she said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데 여기에 그녀가 말했었다죠.
그렇죠? 그녀가 말했었다. 그러면 요걸 합치면 한글로 써볼게요. 나는 모른다. 그 다음에 what she said를. 자, what이 두 가지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뒤에 뭐라고 해도 되고, 이게 만약에 의문사라면 그녀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겠죠. 무엇을 말했었는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은 이 what을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은 의문사라고 생각하고 해석한 거예요. I don't know what she said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관계 대명사라면 자, 나는 모른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녀가 말했던 것을. 자, 이 what이 짜증나는 게 있어요. what이. 어떤 점이 짜증나냐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다똑 어차피 위에 문장으로 해석하는 거는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나 나는 그녀가 말했던 것을 모른다라는 얘기나 둘다 똑같이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what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what 중에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시키는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해도 말이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말이 되니까 이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잘안 돼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잘안 됩니다. 사실 이것을 언어학자한테 물어보면 이걸 의문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문장은 보면 확실하게 관계대명사인 것도 있고 확실하게 의문사인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what은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 언어를 공부하는 학자 진짜 뭐 공부하는 사람 사이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얘는 뭐다라고 보는 거냐면 요거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됐다 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해석도 이번엔 나는 안다로 되는 거죠. 나는 안다. 그러면 나는 안다. 그녀가 무슨 말을 말했는지도 말이 되는 거고, 나는 그녀가 말했던 것을 안다. 둘다 우리말로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물어보면 뒤에 있는 이 what이 궁금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물어본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관계대명사로 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뭐 이게 관계대명사냐 의문사냐 물어보면 그런 문제를 내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문법을 위한 공부를 시키는 거고요. 어차피 이걸 가지고 의문사로 보든 관계대명사로 보든 우리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계속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얘가 의문사로 보는 거는 뭐를 배웠었냐 하면은, 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뭐 더하기 뭐 이러면서. 자, I don't know what she said. 자, 다시 모르니까 이거 모르는 게 됐죠. 이번엔 얘가 의문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뭐랑 합쳐진 거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사실 정식으로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I don't know what she said는 뭐 더하기? I don't know 하고 물음 I don't know 더하기 뭐라고 했었냐면 what did she say?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법적인 용어를 조금만 얘기하면 이 부분을 보고 문장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절이라고 그래. 주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올려놓고 풀지 말고 옆에 잠깐 놔둬. 그 다음에 얘는 물음표를 붙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냐면 주인에 반대되는 게 종이죠, 종.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문법적인 용어를 조금 섞어서 얘기하면 얘를 보고는 종속절이라고 해요. 종속절. 근데 이 문장이 둘이 합쳐졌을 때 하나는 마침표고 하나는 물음표인데 둘이 합쳐지게 되면 마침표가 살아남아요? 물음표가 살아남아요? 물음표가 살아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문장에 What did she say가 I don't know하고 합쳐지면 얘가 더 이상 묻는 느낌이 나면 안 된다. 지금은 자기 혼자 독립된 문장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독립된 물음표 붙이는 문장을 보고 문법적 용어를 조금 더또 얘기하면 얘를 보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문장의 하나의 부속품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부속품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얘가 뭐 이게 디드시 뭐 이러면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잖아. 그러니까 물음표를 붙이 얘가 주인이 되도록 하고 얘는 사라져야 되니까 그 말은 얘의 묻는 느낌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묻는 느낌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디드가 세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직접 의문문이 무슨 의문문 된다? 간접 의문문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I don't know what she said는 이 what은 의문문 의문사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간접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그 다음 문장은 확실하게 관계대명사인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what you said is right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네가 말했었단데 요렇게 합치면 얘가 네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얘를 의문사로 본다면 네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가 될 수도 있고 얘를 관계사로 본다면 네가 말했던 것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둘 중에 얘랑 붙여서 옳다라는 말과 붙여서 말이 되는 건 네가 말했던 것이 옳다야 네가 무슨 말을 말했었는지가 옳다야 네가 말했던 것은 옳다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왓은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랬어.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근데 얘는 확실하게 뭐다? 관계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확실하게 the thing which를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that is what I said. That is what I said. 뭐, 내가 뭐 얘기하고 나서 that is what I sai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게 바로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이다예요. 아니면 저것이 바로 내가 말했던 것이다예요. 저것이 내가 말했던 것이다가 제일 자연스럽죠?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뭐다? 관계대명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얘들 둘다 The thing which you said is right. 그래서 That is the thing that I said.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Did you see what he made? 하고 있어. Did you see what he made? 끊어 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Did you see what he made?의 뜻이 너는 뭐 했니? 봤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봤니 해놓고 이 부분만 보면 그가 만들었다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얘를 what을 붙이면 뭐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그가 만들었던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앞에 말이랑 붙여보겠습니다. Did you see 그가 만들었던 것 또는 Did you see 그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둘다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선택지로 내놓고 이 what이 의문사냐, 간접 의문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낼 수도 있고, 뭐 한 10년 동안 제가 쭉 관찰했는데, 이걸 내는 경우는 잘은 없었어. 한 번에 있었어, 근데. 이런 문장을 가지고 내는. 그러면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어쨌든 문제가 나오면 풀어야 되니까. 자, 이 사람이 did you see라고 묻고 나서 what he made를 붙였는데 그럼 이 말을 한 사람은 만약에 그가 만들었던 물건을 본 사람이라면 이게 궁금한 거야, 궁금하지 않은 거야? 이 말을 한 사람이 그가 만들었던 것을 본 사람이라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얘는 관계대명사고요. 그가 만들었던 거 봤냐? 근데 이게 그가 안 보고 뭘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나는 못 봤는데 너는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잘못. 그러니까. 이것만 떨렁 넣어놓고, 그러니까 다른 문장이 쭉 있다가 이런 문장이 딱 나오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가 만들었던 물건을 보고 나서 묻는 건지 안 보고 묻는 건지 파악이 되죠. 어떤 긴글 속에 이게 있었던 거라면. 그쵸? 근데 이것만 떨렁 해가지고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파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는
안 나올 것이 거의 막 이런 선택지, 이런 선택지는 나옵니다. 위에 두개 있죠, 이거. 이건 확실하게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말했던 것, 그것이죠, 그것이 옳다. 저 마찬가지, 저것이 내가 말했던 그거야. 전부 다 것, 것, 것이죠. 근데 이런 거라든지 그 위에 있는 이 what이라든지 이런 what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내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what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에서는 그게 나온다 했으니까. 그러면 딴 것들도 이제 이번에는 뭐 모검색해볼까요? 왜 얘는 왜 자꾸 나와? 저리 꺼져. 뭐 이상한 거친거 같은데. 이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ho is the man? 너무 뻔하죠 이건. who is he니까. 이거는 의문사겠어요? 관계대명사겠어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의문사죠. 누구냐죠 이거. 그 다음에 do you know who the man is? 이거 의문사일 거야, 관계대명사일 거야. 얘는 관계대명사가 절대 될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 얘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 얘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쵸?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의문문이란 말이야. 얘가 의문사인 첫 번째 이유. 이걸 관계사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앞에 동사가 있어. 두 번째 이유, 이 문장의 뜻이 뭐야? 너는 아니,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자, 이거 그러면 뭐 더하기 뭐한 겁니까, 이거? Do you know 더하기? Who is the man 한 거죠. Who is he 한 거죠. 그렇죠? 그럼 who is he가 뭐로 바뀐다? Who he is로 바뀌는 걸 보고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바꾼다.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I know the lady who is wearing glasses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는데, 레이디를 아는데, 레이디는 레이디인데 어떤 레이디냐면 안경 끼고 있는 레이디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이구 반갑네. 얘 지금 여러분들 시험 치고 있는 뭐 분사죠. 한꺼번에 뭐 해버릴 수 있는, 이거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후는 뭐가 되는 거다? 관계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I wonder who the girl is. wonder의 뜻이 뭐예요? 몰라. 그럼 놀라, 그럼 명, 원더가 명사로서는 놀라운 것이고요. 그것의 형용사인 건 wonderful이고요. 원더가 동사로 쓰이면 궁금해하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대화 파트에 나오게 될 단어예요. 궁금해하다예요. I wonder who the girl is. 나는 궁금한데. 자, 위에 거하고 얘하고 똑같죠, 지금. 얘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너는 아니, 그 남자 누구인지. 궁금하단 말이죠. 궁금하단 말이죠. 묻고 싶단 말이죠. 이것도 나는 뭐 한다? 난 궁금하대죠. 난 모른다 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의문사겠어? 관계대명사겠어? 의문사겠죠. 그리고 얘 앞만 길어봤자 뭐고? 쉬고. 그럼 얘는 뭐 더하기 뭐한 거다? I wonder 더하기 who is the girl. 합치니까 who is she가 who she is 되고 있는 거. 이건 이걸 보고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고. 얘는 그래서 의문사다. 앞에 선행사, 명사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who 같은 경우엔 앞에 선행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좀 구분하기가 조금 쉽죠? 근데 what은 어때요? what은 뭘 잡아먹어버렸어? 선행사를 잡아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의문사인 것 같기도 하고 관계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Okay. Who is the wo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Who가 두번 나왔죠? Oka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The wo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쵸? Who is she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되고, 얘는 의문사가 된 거고, 얘는 이렇게 한 거고, 아이고 반갑네. Who is a woman sitting on the bench?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tell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 하고 있죠. Tell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 오케이, 이 문장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Tell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
뭐 일단 대충 끌어보면 뭐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후 앞에 명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뭐다? 관계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관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명사를 내가 밑줄 꺼볼게요. 그렇죠? 얘는 좀 장착. 이렇게 되니까 구조가 지금 얘나 얘 관계사였죠. 그다음에 얘도 이 녀석은 관계사였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명사니까 똑같이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 관계사 되는 거죠. 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내가 가끔씩 수업 하다가 야, 영어는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 마치 이렇게 하면 얘를 지금 관계사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학 공식처럼 아, 후 앞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를 지금 뭐라고 착각하냐면 관계사라고 착각하는 거야. 자,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Tell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 것 같아? 얘기하라 그랬죠. 누구한테 얘기하라 그랬어? 그 여자한테 얘기하라 그랬죠. 무슨 얘기하라 그랬어?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구조가 이렇게 길지만 간단하게 보면 뭐예요? Tell A, B죠. 여자, 그 여자한테 누가 창문 깼는지를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라 그래놓고 어떤 여자한테 말하라 그랬냐면 창문을 깼던 여자한테 말을 하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 누가 창문을 깼는지를 그 여자한테 가서 일러 맞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사가 아니고 뭐예요? 의문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후나 위치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관계사겠구나라고 수학 공식처럼 풀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앞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사일 가능성이 있지만 100% 그러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문장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ring the woman who broke the window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라 그런 거예요? Bring 뭐 해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야?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를 데리고 그래요? 그렇죠. 창문 깬 여자 좀, 그 여자 창문 깼다. 창문 깬 사람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자, 이두 문장을 내가 동시에 보면 얘 없어지면 똑같이 생겼어.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마치 뭐 수학 공부처럼 하면은 뭐, 동사 나왔고, 명사 나왔고, 후가 나오고, 뭐, 있네. 그럼 이둘다 똑같은 거 아닐까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부터 문장의 정확한 뭐 파악하고 의미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뭐를 이거, 이런 거, 이거 표시해야 될 자리에 이거 표시 잘 하시고요. 이런 거 표시해야 될 자리에 이런 거 표시 잘, 끊어읽기를 잘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후 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그거 하겠죠, 뭐. 너무 뻔한 게첫 문장에 보여. Which is better exercise? Swimming or tennis? 이 위치는 당연히 뭐겠어요? 의문사죠? 어느 게더 나은 운동이니? 수영이니? 테니스니? 그쵸? 이강인한테 물어보면 테니스라고 얘기하겠죠. Which of the applicants has got the job? Applicants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지원자란 뜻입니다. 지원자. 됐습니까? 그럼 Which of the applicants has got the job? 이 무슨 얘기인 것 같아? 그 지원자들 중 어떤 사람이 뭐 했니? 그렇죠. 직장을 얻게 되었니? 라고 묻는 거죠. 의문사입니다. 그렇죠? 끊어있게 보면 이렇게 하고 아니네. 얘는 의문사가 주어인 문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네. 아이 참, 참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네요. House is which overlook the lake cost more. Overlook 하면 내려다보는 거 overlook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Cost 뭐 하다? 지불하고 pay 아니었나요?
비용이 들다죠. 이 house is which overlook the lake cost more. 뭔 얘기하고 싶은 문장인 것 같아요. 와우. 코스트의 3단 변신. 코스트죠. 그럼 얘가 왜이 꼬라지로 생겼는지는 얘가 첫 번째 녀석이라면 주인이 안만 길어봤자 대인 거죠. 첫 번째 녀석인데 이 꼬라지면 S 붙여야지, 이시면. 안만 길어봤자 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녀석일 수도 있는데. Cost more. 뭐 한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더 비싸다는 얘기 한 거죠. 더 비싸다. 그럼 누가 더 비싸다고 한것 같아요? 그 강의 네, 그런 거다 빼고 그냥 단순하게 누가 더 비싸다고 한 거야? 집이 더 비싸다고 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고? 데이죠. 그럼 여기에 이게 있는 거네, 이렇게. 그렇죠. 데이 코스트 모어. 그것들이 더 비싸, 이렇게. 그러면 집들은 집들인데 어떤 집들? 호수를 내려다 보고 있는 집들. 호수가 보이는 집들이 더 비싸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번엔 관계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고, 주격은, 아, 참, 주격이, 네, 다 답을 말해버렸네. 관계사인데 주격이죠? 주격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선행사가 대이니까 여기 S 붙이면 안 되는 거겠죠, 그쵸? 됐습니까? 여기도 S 안 붙였고요. 그 다음에, I wonder which seat is taken. 궁금하다 그랬어. 어느 자리가 임자가 있는지, 차지된 건지. 수동태라면서 배웠던 그런 거죠, 이거? 그쵸? 그래서 나는 어느 좌석이 임자 있는 좌석인지, 어느 좌석이 차지된 건지, 그러니까 얘는 이번엔 뭐다? 의문사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가 임자가 있는지 궁금하다. 얘는 의문사가 되는 거죠. Which is better? 뭐 이건 뻔하죠. 의문사죠. She told the truth, which made me shocked. 그녀가 뭐 했습니까? 말했죠. 뭘 말했어요? 진실을 말했죠. 진실은 진실인데, 누구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던? 그렇죠. 나를 충격받게 했던 진실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얘는 뭐다? 관계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리 뭐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줄 이어갑니다. 자, CR 차례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what인 거죠. What we need is plan.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못 돈, 여기 이 자리에다 못 쓰면 되고 못 돈은 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which 또는 that을 쓰면 되죠. 여기 올 말은 여기에 is가 있으니까 the things야, the thing이야. 아, the things is a plan이니까. The thing which we need is a plan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the thing is a plan. 그거는 계획이야. The thing, 어떤 the thing which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필요로 하는 the th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아, 참, 무슨, 아, 그녀가 말했던 것을 이해했다죠. 그러면 I understood what she was talking about.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번지수가 잘못된 거야. 얘는 지금 what을 궁금한 이 뒤에 있는 게 이렇게 지금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면 그녀가 말했던 게 궁금한 게 돼. 그냥 누가 뭐 했던 것이 돼. 궁금한 게 되죠. 그러니까 얘 번지수는 어디에 있어야 될 번지수의 문장이야. 이건 간접 의문문에 나와야 될 거를 지금 내놓은 거예요. I couldn't understand what she was talking about은 얘 만약에 couldn't understand what she was talking about이 있으면 이거는 관계사가 아니고 의문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으면 그녀가 말했던 것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요. 물음표가 붙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쳐서 풀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I understood the thing이죠. 나 그거 이해했어 이 말이죠. I understood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누가 뭐 했던 the thing which she was talking about. 그녀가 말하고 있었던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This is what I was going to show you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is가 있으니까 the things가 아니고 this is the thing. 이게 그거야. 그거는 그건데 누가 뭐 하려고 했던 which 또는 that을 쓰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거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한 것은 옳지가 않았다. 알겠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꼭 쓰라고 했는데요.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근데 얘만 얘기했죠. 일단 얘 먼저.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했었다가 뭐야? 그녀가 했었다. She did죠. 그럼 얘가 했었던데 그녀가 했었던 것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What she did. 그니까 그러면 옳지 않았다. 안만 길어봤자 it wasn't right 하면 되겠죠. What she did wasn't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뭐가 여기에 보면 뭐 나는 그가 내게 하라고 한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충고했었다와 듣지 않았다가 보이고 있죠. 동작이 두 개가 보이고 있죠. 그쵸? 충고했었다인데 다짜 떼버리고 했던 것이 됐죠. 나는 그가 나에게 충고했던 더띵 없애버릴 수도 있고 듣지 않았다. 그러면 충고하고 나서 안 들은 거야? 안 듣고 나서 충고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 대과거가 돼야 되고 듣지 않았던 게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뭐 했다부터 쓰죠? 그렇죠? 나안 들었어요. I 나 듣다 하면 뭐 H로 시작하는 것도 떠오를 거고 L로 시작하는 것도 떠오르는데 어느 게좀더 느낌이 삽니까? I 헤이. 자, 누군가가 이렇게 충고를 시작할 때, 충고는 무슨 문으로 충고할 수 있죠?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 있죠? 야, 이것들아, 내말좀잘 들어봐! 이런 영어의 느낌은, hear me야, listen to me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들었다라는 표현은, H로 시작하는 그거 말고, L로 시작하는 게 느낌이 산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티어도 듣다고, 리스트도 듣다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게 아무거나 쓰자, 이랬겠지만, 이건, 영어를 조금 배우고 할줄 아는 사람이면, listen to를 선택하겠죠. 그럼 내가 귀 기울여서 안 들었으면, I didn't listen to 하겠죠.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하라고 충고했던 것. 그쵸? 그러면, 나머지 다 빼고 그가 나에게 하라고 충고했었다부터 쓸게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자 이거 보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잖아. 그치? 우리 문장의 형식할 때 많이 봤던 뭐 이거 구조는 했던 그거잖아.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가 뭔데? 응? 그거죠. advise A to do죠. 그쵸? 여기 동사 원형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죠. 누가 충고했어요? He가 충고했죠. 그 다음에 시제는 여기에 이게 대과거라 했으니까 He had advised. 누구한테 충고했어요? 미한테 충고했죠. 그쵸? 뭐말 그대로 하라는 것이라니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He had advised me to do. 하면 이게 그가 나에게 하라고 충고해서 다죠. 그럼 다다 떼고 것 하면 되겠네. 그럼 어디다 못 쓰면 돼요? 여기다가 what을 써서 I didn't listen to what he had advised me to do. 됐습니까? I didn't listen to what he had advised me to do.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I didn't listen to the thing. 나는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 I didn't listen to the thing which he had advised me to do.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거의 이제 문법의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의 끝이라 그랬어요. 완전 끝은 아니고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자, 지금 했던 것이 몇 과에 나온 거냐? 1과 아니면 2과에 나옵니다. 중간고사에 나온다는 얘기니까 꼭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댓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트러스트가 뭔 뜻이던가요? 신뢰하다, 믿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is가 아니면 좀 이따 풀면서 하면 되겠고 leave가 아니면 그렇고 was가 아니면 풀면서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덕을 여기에 후스가 답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에? 명사가 있어야 되죠. 얘가 선택되려 그러면 후스가 선택되려 그러면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명사가 있다는 건데 is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the girl who is from India works for the company 또는 the girl that is from India works for the company고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She works for the company'죠. 네,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초간단 버전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런 무슨 시가 어디에 있을 때 자꾸 얘기하던가요? 어떤 시가 어디에 있을 때 문장의 중간에 있을 때 물어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에 is 반갑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해버려도 돼. The girl from India works for the company 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거 배웠죠? 주격이라서 생략 못할 줄 알았더니 어이구 비동사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are the only one more I can trust. 그러면 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필이면 저, 네가 유일한 사람이래요.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하죠. 그쵸? 그럼 답은 뭐겠어? 대시죠. 호스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아 선생님 I 명사 있는데요. My I 뭐 his I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My I 이런 거본적 없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which who's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which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물이 안 아, 그렇습니까? The only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얘 때문에 얘를 쓰지 않죠. You are the only one that I can trust.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유일한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은 유일한 사람인데 어떤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넌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You are the only one that I can trust. 자, 우리가 여기 하면서 that을 써야 하는 경우 뭐 이런 얘기 써야만 하는 경우와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경우. 쓰는 게 권장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건 쓰는 게 권장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원래는 요즘은 아 그렇죠. 걔를 빼놓죠. 아까 전에 이강이 얘기했던 이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얘가 선호되지만 여기 선택지에 왜 하필이면 뭘 빼놨을까? who를 왜 빼놨을까? who를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제가 이 문법을, 관계사 문법을 배웠을 때는 뭐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선행사가 좀 특별해진다고 얘기하는 경우였죠.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최상급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러니까 나뉜다 했어. 요로,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렇게는 that을 쓰는 게 권장되는데 요즘은 서서히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요 경우는 무조건 that밖에 못 쓰는 경우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that을 쓰는 게 권장되는 경우인 게 원래는 지금 사실인데 학교 선생님이 이것도 that 써야 돼 라고 가르치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하필이면 who가 없는 거죠. 애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칠지에 따라서 회의를 하겠죠. 모여서 선생님들끼리 한 분이 영어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이번에 뭐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최신 버전, 요즘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할까요? 그러면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할까요? 그럼 뭐 나이든 할아버지 선생님도 있어. 아, 그냥 하던 대로 해. 괜찮은데. 그러면 얘들도 다 됐어야 된다고 가르치겠지요, 뭐. 됐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The pigs eat all the apples more on the ground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돼지들이 다 먹어버렸죠. 그렇죠? 사과를 다 먹었는데 그냥 사과를 다 먹은 게 아니고 모든 사과를 다 먹어버렸죠. 그렇죠? 하필이면 모든 사과를 다 먹어버렸죠.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과를 모두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픽스가 일했다, 일한다. 무엇을? All the apples in the ground.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다? 되시겠다. 오케이, 네 apples 한번 보고 하필이면 뭐가 선택지에 안 보여? 네 애플스 한번 보고 위치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위치를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아예 위치를 빼놓은 거 얘들은 절대 될 수가 없는 애들이죠. 선행사가 네 애플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이기 때문에 뭐가 선호된다? 대시 선호되는데 위치를 쓸 수도 있는데 뭐 반갑네요. 또 R 써야 되는 이유는 왜 R 써야 되냐면 저 R 써야 되는 이유는 하면 여러분들 눈이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is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선행사가 day죠. day is on the ground야, they are on the ground야, they are on the ground니까. 그래서 is를 쓸 수가 없다. 땅바닥에 있는 사과를 모두 다 먹어버린다. 그다음 계속해서 my grandfather is the oldest man that lives in this town. 그쵸? 나의 할배가 뭐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래죠. 그쵸? 나이 많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사는, 어떤 맨? 이 마을에 사는 맨. 어떤 맨? 가장 늙은. 그래서 여기 최상급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뭘 쓰는 게 선호된다? that을 쓰는 게 선호된다. 하필이면 뭐가 없어 선택지에? who가 없죠. who를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leaves가 돼야 되는 이유 이러면 여러분들 눈이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되겠죠? 여기로 간 다음에 얘 안방 길어봤자 뭐다? he다. 뭔가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얘 대신에 뭐를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 되냐면은 얘 대신에 이걸 써도 뭐 어차피 하는 얘기는 똑같죠.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가장 올디스트 맨이나 이 마을에 사는 올디스트 맨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비동사는 아니지만 의미 전달상 이렇게 해버리고 My grandfather is the oldest man in this town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는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의미 전달상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주격 관계되면서 되면 이기 때문에 생략은 안 되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the car and the driver more cross the bridge was not found were not found 하고 있네요. 오케이. 뭐 건너갔다라 그래놓고 갑자기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네요. 그렇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초간단 버전이 뭐예요? 또 초간단 버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중간에 어디 있는 모양이죠 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 They were not found.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다? They, 그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뭐랑 뭐가 발견되지 않았대요? 차랑 운전자가 발견 안 됐단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답은? 예고요. 이번에는, 자, 1, 2, 3, 4하고는 좀 달라요. 됐습니까? 1, 2, 3, 4는 뭐, 보니까, 얘는 다 됐는데. 그쵸? 얘는 뭐, 선행사가 그냥 평범하잖아. 그쵸? 근데 그 밑에 것들, 2번, 3번, 4번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뭐가 보이죠? The only, all, the oldest 보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대시 선호되는 경우예요. 대시 선호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 5번은 좀 다르죠? 선행사가 뭐랑 뭐가 있어? 카랑 드라이버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를 보면 뭘 쓰고 싶은데, 위치를 쓰고 싶은데, 얘를 봤더니 위치를 못 쓰고 뭘또 쓰고 싶어졌어? 후를 쓰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못밖에 못 쓰는 경우, that밖에 못 쓰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that 이외에는 안 되는 경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끊어주는 뭐 전체적인 뜻은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누가 그 다리를 건너갔었던 자동차와 운전자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너가고 나서 발견 안된 거야? 발견 안 되고 나서 건너간 거야?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디다 뭘 해줘야 되겠다? 여기다가 head crossed 해주는 게 맞겠죠. 엄밀하게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1학기 때다 하는 내용이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head plus pp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뭐 자동으로 was가 안 되고 were가 돼야 되냐면 they were not found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나는 냉장고에 두었던 치즈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문장의 초 단어는 나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나는 무엇을 냉장고에 두었던 치즈를 뭐할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과 관로 안에 동사를 이용해서 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 can't find the cheese. 치즈라는 명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끊어주는 말이 돼야 되겠죠. 아니 뭐야? 어떤 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넣어둔 거야? 몰라요. 응? 나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치즈를 찾을 수가 없던데, 내가 왜 누가 넣어뒀는지를 왜 갑자기 물어볼까? 나는 몰라서. 내가 누가 넣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관계, 대명사, 하고 한마디 더 해야지. 관계대명사하고 여기 뭘 하나 한마디 더 해야지. 관계대명사 아. 절이죠. 그쵸? 절이 뭐였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여러분들 정말 똑같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도 전혀 머릿속에 안 넣고 있나봐요. 구하고 절은 뭔가 비슷한데 뭔가 다르다 그랬어.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된다는 점 같다 그랬죠. 그럼 뭐가 다르다 했어요? 절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넣어놨는지를 내가 생각해보란 말이죠. 그럼 누가 넣어놨던 걸못 찾겠단 말이야? 내가 넣어놨던 걸 내가 못 찾겠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왜 누가 넣어놨는지를 왜 따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관계 대명사 절이고, 절이라면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기 답은 뭐가 돼? I can't find the cheese. 그럼 뭐야? I can't find the cheese. 뭐? I can find the cheese that I Food in the fridge 하면 되겠죠. 이 풋은 몇 번째 녀석이야? 풋이요? 풋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뭐몇 번째 녀석인지 구분할 필요 없고 두 번째요. 두 번째겠죠. 언제 못 찾겠대? 언제 넣어놨던 거? 있습니까? 그래서 I can find the cheese that I put in the fridge. 여기에 나는 내가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치즈를 찾을 수가 없다. 여기 내가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아 내가 지금 뭐 열심히 배우고 있네. 무슨 절 배우고 있네. 그럼 동사 나왔으면 동사 주인이 있어야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렇다면 이 that은 뭐딴 걸로 바꿔 쓸수 있나요? 아니요. 바꿔 that밖에 안 되죠? that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치가 되죠. 위치가 되죠.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생략도 되겠죠. 그렇죠. 생략도 되죠. I can't find the cheese I put in the fridge. 된단 말이에요. 생략되는 이유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격이란 말이야?
이거 목적격이란 말을 잘 보세요. 목적격이 뭘 의미하는지. 자, 더 치즈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덩어리죠. 관계사절 속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얘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예요? 가만 봤더니 들어간 여기다 굳이 집어넣는다면 어디 들어갈 수 있어? 뒷부분에 집어넣으면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아, I put the cheese in the fridge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더 치즈가 들어가면 뭐에 무슨 어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 put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 그쵸?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리고 여기에 it이 있으면 때려잡자 그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들 생략할 수 있다. 좀비 있으면 때려잡아라.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동사가 나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비는 그 질문에 대답한 유일한 소녀이다. 아, 잠깐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여기에 it이 있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해버리죠. 관계대명사절은 완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가 빠져나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대충의 그런 뜻도 있잖아. I know that he is kind. 이 that을 보면 관계사라고 안 그러죠? 그렇죠. 이 that을 보고 우리는 좀 이상한 말로 불렀죠.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말로 불렀나? 이 겁 만드는 대신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어때 이번에는? 완전하죠? 그렇죠? 뭐 여기에 뭐 노를 노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모른다 치자. 명사인 줄 알았다. 그럼 노를 어디다 넣을래? 넣을 데가 없죠. 이게 완전한가와 불완전한가의 차이란 말이야. 얘가 들어갈 데가 있네. 내가 지금 이거 왜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대수를 구분하고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겉 만드는 대신지 손가락질하는 대신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는 대신지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 게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it, that 강조 구문의 대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대시나 위치나 생략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비는 그 질문 대답한 법. 누구는 바비는 어떤 유일한 소녀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한 유일한 소녀이다. 오케이. 요거 무슨 시제야? 요거 느낌이 뭐 느낌도 필요 없고 이것도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무슨 시제야? 대답했다가 대답 어떤으로 바뀌었죠? 대답했다는 무슨 시제라 해야 되겠어? 과거 시제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arbie is the only girl. 넌 뭐? That 그렇죠. That answered the ques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항상 잘 보세요. 명사를 쓸 때 이놈의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쓰기 전에 신경 쓰고 무슨 품사 쓰기 전에 무슨 품사 쓰기 전에 자꾸 신경을 써줘야 되죠. 명사 쓰기 전에 신경 써야죠. 그렇죠. 이게 단수의 의미인지 복수의 의미인지 어를 쓸 건지 더를 쓸 건지 그 다음에 또 뭘 쓸 때도 자꾸 신경 써요. 무슨 품사 쓸 때도 신경 써야 돼요. 동사 쓸 때도 항상 신경 써야죠. 지금쯤이면 이게 어느 정도 버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했으면. 알겠습니까? 자꾸 언제 대답한 뭔지를 자꾸 따지잖아요. 됐습니까? Barbie is the only girl that answered the question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꿔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Who 또는 생략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무슨 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동사가 나오고 생략할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이 the only 때문에 뭐를 쓸 수 없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다? who를 쓸 수 없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근데 요즘 영어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최신 버전은 who도 가능하다고 who도 가능한데 잘 안 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특별해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아는 가장 잘생긴 소년이다.
뭐 끊을 필요가 없네요. 것이 다 되고 있으니까 우리 동사 동어를 보고 있죠. 그러면 he is the most handsome. 뭐? He is the most handsome boy. That most handsome that I know.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거 뭐? Who? 한번 쓰고 또 생략 또. 끝입니까? 그래요? 나는 훔도 될줄 알았지. 선택지가 제일 많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특히 사람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죠.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생략도 되고. 됐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The most handsome boy 때문에 that 됩니까? 그러면 who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생략 됩니까? 생략은 되죠. 훔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가늘기가 요 중간 사이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너무 가늘고 이건 너무 굵고 이런데 똑바로 좀 만들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을 해라. 이거 맨날 하던 거야. 일단 각각의 문장을 뭐한 다음에 우리말로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문장으로 만드는데 두 문장인데 또두 문장 만듭니까?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 합니까? 두 영어 문장 중에서 무슨 시 될려서 어떤 시 될려서 이렇게 묶어주죠. 지금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맨날 뒤에서 앞에서 꾸며 앞으로 꾸며.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뭐 앞문장이 뒷문장 꾸미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뭐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다 이지 타고 있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네가 네 길로 가. 그 다음에 뭐 해요? 반복된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시 동어 속에 반복된 것을 적당한 걸로 바꿔주죠. 누굴 쳐다보면서 적당한 거 바꿔줘야 돼. 앞에 반복된 거 찾았던 거를 보고 해주죠. 근데 걔가 뭔가 특별하다면 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꿔줬는데 걔가 주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다면 앞으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반복된 녀석 다시 말해 선행사 뒤로 들어가면 되죠. 그 선행사가 끝에 있으면 바로 뒤로 그냥 붙여주면 되지만 중간에 있으면 문장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죠. 됐습니까? That's the same wallet. I have lost the same wallet.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저게 똑같은 지갑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지갑을 뭐 했다?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것이 어떤 지갑이다? 어떤 지갑이다? 내가 잃어버렸던 지갑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반복된 거 얘하고 얘죠? 그쵸? 이거 일단 좀 이따 표시하고 그럼 얘 뭐로 바꾸면 돼?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대수로 바꾼 다음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라는 자리로 가야죠. 그쵸? 그러고 나서 that I have lost가 만들어졌죠. that I have lost를 어디로 집어넣으면 돼? that's the same wallet that I have lost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that에 대해서 조금 더 하면 위치가 원래 될 수도 있는데 얘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생략은 됩니까? that 생략 됩니까? 네. 되죠. 목적격이니까. That's the same wallet I have lost. That's the same wallet I have lost. 이것도 내가 저것이 내가 잃어버렸던 것과 잃어버렸던 것과 똑같은 지갑이야. 그다음에 Leo is the only boy. He can operate the machine. Operate 뭐 하다? 조작하다. 됐습니까? 조종하다, 조작하다. 그러면 레오가 유일한 보이라고 그랬고, 그는 그 기계를 뭐할수 있다? 조작할 수가 있다. 그러면 레오는 어떤 보이다고 하면 되겠죠? 레오는 그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유일한 보이다.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거 뭐? 보인다.
그렇죠. 사실은 뭐 레오도 반복된다고 할수 있지만 뭐 레오는 유일한 소녀다 소년이다 하는 것보다는 레오는 유일한 소녀이다. 얘가 세계가 사실 똑같은 거지만 The Only Boy를 꾸며주는 문장을 만드는 게좀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뭐를? 아, 그거 바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Leo is the only boy he can operate the machine입니까? 됐습니까? 언행사 뒤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that은 생략할 수? 뒤에 동사가 나오죠. 됐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뒤에 비동사도 없습니다. 그 다음, Did you see the man and his cat? I am looking for them. 그러면 여기 반복된 게 뭐예요? 반복된 거는 뱀과 히스캣 더맨 이게 반복되고 있죠. 너는 그 남자와 그의 고양이를 봤니? 나는 그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죠. 그쵸?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다음에 뱀을 뱀을 뱀으로 바꿔야 후는 안 됩니까? 돼요. 왜안 돼요? 사물과 동물이 히스 캣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위치는 됩니까? 더맨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안 되죠.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로 집어넣고 여기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Did you see the man and his cat that I am looking for? 됐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다 합쳐놓고 여기 뎁도 넣는데 여기 뎀이 있으면 뎀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 그러니까 없애라 그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죠. 좀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뎁은 생략할 수가 있죠. Did you see the man and his cat? I am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는 그 남자와 고양이를 봤냐? 맞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기. 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오케이. 그럼 누구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오케이. 그럼 자는 유일한 사람이다 해놓고 그녀가 좋아하는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이제 문장 만들기 전에. 맨날 물어보잖아. 문장 만들기 전에. 귀에 막 박히겠다, 뭐. 시제를 물어보자. 에? 무슨 시제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 동사가 두번 보이는데 좋아하다고 사람이다가 보이는데 이것도 현재고 이것도 현재입니까? 네. 다 현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John is the only person. 뭐 John이니까 man 해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인데 그녀가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죠. 그럼 여기다가 뭘 쓸지 고민했는데 the person만 보이면 그거겠지만 the only가 있으니까 뭐 되시고. 그럼 얘를 생략할 수 없는가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뒤에 요런 게 보이죠. 두 번째 이유는 얘를 뒷문장에 넣어보면 굳이 넣는다면 어디 들어갈 수 있어? 맨 끝에가 아니고 likes에 무슨 어자리? 목적 어자리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네가 원하는 책이면 어떤 것이든 가져가도 된다. 누구는 너는 무엇을? 네가 원하는 책을 그쵸. 네가 원한다가 아니고 원한다에서 원하는 됐죠. 책을. 어느 것이든 아,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영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하고 있어? 관계대명사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영어스럽게 이거 한글로 써 있는 걸 일단 영어스럽게 우리말로 바꾸면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떤 책이든 됐습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떤 책이든 뭐 해도 된다? 가져가도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못 묻겠어요. 이제 묻겠죠. 누가 언제 원하는? 네가 현재 원하는. 언제 가져가도 된다? 현재 가져가도 된다. 다 현재 시제죠. 그럼 너는 가져가도 돼. You can take. 됐습니까? 무엇을? You can take any book. Any book은 any book인데 누가 뭐 하는? That you want. 하고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애니한테 밑줄 긋죠. 그렇죠?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not이 있거나 물어야 되고 not이 없더라도 뭐내 안에 not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 그게 있어도 그건 정상이 되는 거야. 내 안에 not 있다도 없고 not도 없고 그 다음에 묻지도 않아. 그러면 그럴 때 쓰는 애니가 무슨 뜻이라 했어? 어떤 뭐뭐라도라 했죠. 어떤 책이라도. You can take any book that you want. 그러면 예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이고 얘를 굳이 집어넣으면 원트의 목적어 늘 생략할 수가 있다. You can take any book you want. 됐습니까? 여기에 뭐뭐 뭐 it이라든지 뭐 더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좀비 때려 잡으세요. 헤드샷 날려버리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한 얘기. 자, 얘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했어요. 1학기 계속적용법. 뭐라 그랬더라 내가? 계속적용법 설명 좀 다시 좀 해줘 봐. 계속적용법 뭐 어쨌는데? 제한적용법하고 와우, 어려운 말 쓴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 말 설명했어? 와 씨, 영어 선생 실력 졸라 없네. 어? 뭐라고?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아, 왜 내가 그렇게 어렵게 설명했어? 뭐 수업 시간에 뭐 아무것도 안 듣는구나. 일단 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내가 제일 먼저 이런 거뭐 새로운 거잖아 이거는. 이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것도 아니고 내 제일 먼저 뭘 보여줬냐면은 이거 먼저 보여줬을걸? 아이고 씨.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키를 두드릴 것 같아요? 일단 S까지 했어요. 그다음 어떤 키를 누릅니까 내가? 키보드 잡혀있는 이걸 눌러. 이렇게 해놓고 이 둘을 비교하지 않았나요? 왜? 뭐가 다르다 했어요? 갖고 있는 정보가 다릅니다. 좋았어. 당연히 정보가 다르죠. 뭔가 다르겠죠. 또, 뭐, 그래. 어떤 정보가 다르다 그랬어. 똑같은 설명 또 합니다. 그쵸? 이거 무슨 시간 낭비입니까? 이게. 그쵸? 두 문장 중에서 아들이 둘밖에 없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 밑에 문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둘다 해석은 비슷해. 그녀는 뭐 아들 둘이 있고 어떤 두 아들을 갖고 있냐면 의사인 두 아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밑에 문장이 아들이 둘밖에 없다는 정보를 왜 갖고 있느냐 해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 이걸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방금 설명했는 건 책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러니까 써 있는 거 읽는 건 누구나 다 해. 어? 여기 한글인데 뭐 한글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 못 읽는 사람이 어딨어?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뭐라 그랬냐면은 계속적 용법은 지금 콤마가 있는 경우는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 사용하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end day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책이 지금 설명이 부족해. 뭐가 부족하다? 이두 문장의 차이에 대해서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설명했잖아.
알겠습니까? 자, 위에 문장은 끊어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 해석은 그녀는 어떤 두 아들을 갖고 있다? 의사인 두 아들을 갖고 있다. 그럼 의사인 두 아들을 갖고 있. 그녀는 뭐, 그 사람, 아니, 의사인 아들 둘 있어. 이랬어. 그러면 의사인 두 아들이 있어. 그러면 의사가 아닌 아들도 있다? 라는 얘기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끊어읽기를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얘를 먼저 해석해서 얘를 제한시켜 그걸 보고 제한시켜 버리고 어디에 가둬 버리는 걸 보고 거기에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두 아들? 의사인 두 아들. 그럼 아닌 아들도 있을 수 있겠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 문장은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하고 계속적 용법은 왜 일본 이거 다뭐 계속적이니 한정적이니 전부 다 일본어를 우리말로 해석 번역하는데 왜 계속적이라고 했냐면 계속 해석하라고. 얘는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해석하든 뭐 하든지 간에 하여튼 이두 개를 해석하라고 하면 두 아들 의사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의사인 두 아들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가다가 요거 해석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계속 해석하란 말이야.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녀는 아들이 둘 있는데 의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녀는 아들이 둘 있다 의사다 이랬잖아. 아들이 둘이 있다는 정보를 주고 나서 그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게 계속적 용법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이제 곧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고, 고등학교 때 쓰인 문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되고, 암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이 완전 다른 건 아닌데, 얼만큼 달라요? 요만큼씩 다른 것들. 요만큼의 의미 차이. 이런 걸 뉘앙스의 차이라는 거죠. 조금, 콤마 하나 있을 뿐인데, 전달하는 정보가 달라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랬다?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라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설명이 끝나지가 않죠? 그쵸? 그 다음 내가 무슨 설명을 더 했어요? 얘에 대해서 뭔 얘기를 더 했죠? 그쵸? 뭔 얘기를 더 했냐면, 얘는, 아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하기 귀찮아. 무조건 됐으면 되지, 뭐. 뭐만 조심하면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만 조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쵸?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설명을 계속 이어갔냐? 계속적 용법, 아니 뭐야, 관계대명사 that은 어느 자리에 쓸수 없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자리에 쓸 수가 없다 그랬어. 난 절대로 뭐라고 안 했냐면 that은 뭐, 아니 참, 그러면, 아니, 뭐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더 설명했냐면은 뭐라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했냐 그러면 자 이렇게 가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뭐라고 하는 놈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어 내가 어? 그러면 뭐 쉽네 이 문법 뭐 별로 안 어려워 대답해 뭐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쉼표 있으면 안 콤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위 대신 뭐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 손가락질하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대답에는 얼마든지 콤마가 올수 있단 말이야. 관계대명사 대실 경우, 아, 가만 봤더니 관계대명사라고 판명되면 그때는 앞에 쉼표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설명들을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대도 그렇고, 왓은 당연히 안 되고요. 됐습니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뭐 and she 이거 다 했잖아요. for가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 for 뒤에 주어 동사 오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가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and나 but이나 뭐 for나 이런 것들 for 대신 뭐 because 이런 거올 수도 있고요. as도 because의 뜻 since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as because 되는 자리에 since가 못올 소냐. 뭐뭐이기 때문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기에 뭐 접속사 여기 보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는데 and나 but이나 for, because, as 이런 걸쓸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될지는 전체 뜻이 자연스러운 걸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냐? 여기다 미친 거 넣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 선택지에. 선택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아니면 모두 고르세요. 뭐 이렇게 해놓고 뭐 1번 선택지 that, 2번 선택지 whom, 3번 뭐 whose, 뭐그 다음에 and, she, 뭐 4번까지 했나? 5번 뭐 but, she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거 내가 계속적인 공부 용법 뭐 이런 거 모르네요. 아 이거 후 자리에 대시지 이러면서 탁 선택하고 그다음 탁 넘어갑니다. 그다음 문제요. 개코나발. 그렇습니까? 훔. 그러면 훔은 될 수도 있죠. 후 자리에 훔이 될수 있는 경우는 이 후가 무슨 격일 때야? 근데 봤더니 아이고 얘가 훔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는 친구를 얘를 쑥 보고 나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주격 자리네. 그 다음에 후스. 뒤에 명사 있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 얘가 지금 앞에 쉼표가 있으니까 얘가 뭐다? 계속적용법이다.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닥터 아 미스터 김은 여자 형제가 몇명 있는데 그 이상의 다른 여자 형제가 없다는 정보를 줘버린 거야. 여기서 한명 있는데 그래놓고 축구 선수라 그랬어. 그러면 여자 형제가 한명 있는데 그러나 축구 선수야. 그래 뭐 축구 선수이기 때문이다야. 아니면 그리고 축구 선수다야. 그렇죠. 그러나 축구 뭐김 선생님은 여자 뭐 여동생 있는데 그러나 축구 선수야. 이건 이상하잖아. 그렇죠. 뭐 축구 선수 뭐안 되나? 여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얘는 얘들 셋이 탈락하는 이유는 뭐 문법상 안 되는 거고. 얘는 왜 답이 안 되는 거야? 내용상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답이네.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but it이 있기 때문이지만 이게 and it인지 뭐 for it인지 뭐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뭔지 하려고 그러면 I want to buy that car. 나는 저 차를 사기를 원했는데 어떻다? 너무 이거 to 내 안에 뭐 있다야? 그렇죠. 그래서 뒤에 사못 사. 못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저 차를 사고 싶다 그랬다고. 여기에 표정이 too expensive 하는 순간 표정은 어때질 테니까. 이래질 테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리고 그것은 너무 비쌌다야. 그것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다야. 그러나 너무 비쌌다야. 그러나 너무 비쌌다죠. 그렇죠? 했습니까? 무슨 말할때 알아. 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like this show. 나는 이 쇼가 마음에 든대죠. 그렇죠? 그래놓고 which is very exciting. 매우 신난다죠. 그러면 그것이 그리고 여기에 얘는 꼭 이것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뭐로 볼 수도 있냐. 얘는 and로 봐도 상관없죠. I like this show and it is very exciting. 나는 이 쇼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쇼는 매우 재미있다. 이렇게 해도 되죠. and도 돼요. 그거 for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매우 재미있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죠. 쇼가 좀 마음에 들죠? 그리고 재밌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꼭 포만 되는 게 아니고 엔드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버스는 안 되겠죠. 마음에 든다 그래놓고 뒤에는 신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러나 신난다 재미있다 좋아한답니까? 좋아한다 신난답니까? 자연스럽게 쭉 이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버스는 안 되는 거죠 이 자리에. But is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시 뭐 똑같은 설명 또 하는데 시간 다 버렸어요. 됐습니까? Okay, last year she met Robert. She hasn't seen for a year. 그래서 얘하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뭔 얘기하고 싶냐 하면은 일단 언제가 보이죠? 작년에 그녀가 로버트를 만났는데 그렇죠? 그녀가 1년 동안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녀는 로버트를 만났는데 그녀가 1년 동안 못 봤다.
못 봤던 로버트를 봤는, 뭐, 예, 만약에 쉼표가 없으면, 쉼표가 없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쉼표가 만약에 없다면, 작년에 그녀는 그녀가 1년 동안 못 봤던 로버트를 만났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고 나서 못본 거야? 못 보고 나서 만난 거야? 좀 만나고 나서 못 봤습니까? 신기하네. 만났으면 본거 아니야? 못 보고 나서 한참 못 보다가 만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쭉 화살표처럼 흘러간다 그러면, 뭐가 못본게 먼저죠. 그 다음에 만난 거죠. 근데 만났다의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그러니까 못 봤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놨어? hadn't seen으로 해놨죠. 얘를 보고 대과거라고 한다 했죠. 이것도 1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했어요. 자, 그럼 둘 중에 당연히 last year she met Robert. 둘중 뭐예요? 당연히 whom she hadn't seen for a year.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at은 왜안 된다? 얘를, 자, that이 왜안 된다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Last year she met Robert. 이 that을 뭐로 바꿔 쓸수 있, 아, 이 that은 안 된다 했으니까. 이 위치를 뭐로, 이 whom을 참, 이 whom을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that이 안 된다는 얘기냐.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 접속사 플러스 and but for 플러스 얘한테 어울리는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선행사가 이거니까 얘를 알맞게 바꿔서 어딘가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whom을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last year I met Robert and she hadn't seen him for a yea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whom이 지금 뭐가 된 거야? 뭐하고 뭐가 된 거야? and 하고 him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무슨 어절이야? 그러니까 여기 who 말고 뭐도 되는 거야? whom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이 whom을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nd him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곧이 자리가 뭐의 자리란 얘기야?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자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대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Last year she met Robert and she hadn't seen him for a year. 그래서 and하고 him을 반복된 게 뭐예요? 여기 로봇하고 him이 반복되죠? 그럼 문장 붙일 거니까 and 필요 없죠? 얘를 뭐로 바꾸고 who나 whom으로 바뀌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she 앞으로 가야죠.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없죠, 얘는. 계속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격일지라도 없으면 갑자기 쉼표 나오고 뭐가 없어? 접속사가 아무것도 없죠. 엔드라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잖아.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목적격일지라도.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더 얘기할 거 없나? I know Frank Mo, father is a doctor in Japan. 하고 있죠? 예, 얘 보여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그렇죠? 예, I know Frank whose father is a doctor in Japan.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that은 당연히 안 돼. 일단 that은 왜안 되냐?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죠. 여기에 쉼표가 있든 없든 간에 얘는 어차피 쉼표가 있어도 된못 들어오고 없어도 못 들어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뜻은 나는 누구를 아는데 계속 해석하라 그랬어. 난 누구를 아는데 나는 프랭크를 아는데 그의 아버지는 어디에서 뭐다? 일본에서 의사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뭐로 바꿔 쓸수 있겠어? 얘는 and하고 him으로 바꿔 쓸수 있었습니다. And she hadn't seen him for a year. 잡아먹었죠, 둘 다. 뭔가.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I know Frank and Frank 남자 같은데. And his father is a doctor in Japan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I know Frank and his father is a doctor in Frank. 를 I know Frank whose father is a doctor in Frank. 반복된 거 and his father 이렇게 문장이 되었었다면 반복된 건 뭐하고 뭐야? his하고 Frank죠? 무슨격이야?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I know Frank whose father is a doctor in Japan. 그 다음에 she likes movies, more are very exciting, interesting. 자 이런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버릇이 생겨. 어 쉼표인데? 이러고 지나갑니다. 네.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네. 얘가 왜 그러면 대시 왜 안 돼? 라고 물으면 얘를 둘로 보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she likes movies, 그녀가 영화를 좋아한다 했고 그 다음에 매우 재미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쭉 간 거야, 반전이 일어난 거야, 이유야. 쭉 간 거예요. 두 개죠, 얘는. 그녀가 영화를 좋아하는 뭐가 될 수도 있어. 이유일 수도 있고, 쭉 간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뭐 방금 우리가 본 거 세 가지였죠. 접속사 세 가지. 네. 뭐 빼고 된다는 얘기야 지금. 네. 방금 본 접속사가 that을 본 적 있어요? and하고 but하고 because as 이거 봤잖아. 어? 그러면 이게 뭐 아니면 뭐야? 쭉 가거나 또는 좋아하는 이유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and and만 됩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and they 또는 뭐 for they are very exciting interesting 이거고 여기는 뭐가 제가 보기엔 자연스러워 보인다. for they are very exciting interesting 그녀는 영화를 좋아한대요. 그것들이 매우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for they are very interesting. but 빼고 그러면 they는 뭐가 온 거야? 선행사인 movies. 그렇죠? 그래서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that은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She likes movies which are very interes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 Kim 뭐 쉼표 있네? 후 됐은 안 돼. 왜 안 되냐고. 예 그래 뭐 네? 뭐 네. 왜 대시 안 되는지 얘기해 달라고. 네. 왜 대시 안 되는지 얘기해 달라고. 관계 대명사 대시 콤마. 아우 씨 말로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 대시 왜 안 돼요? 대시 왜 안 돼요? 하면서 내가 얘를 자꾸 가리키네. 대시 왜 안 돼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꾼다. 아, 딱 말로 설명하는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뭐 그래서 어, 구체적으로 해봐 그래. 어. 네. 그래서 뭐 이 후를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시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보면은 서둘렀다가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의 숙제를 끝마치지 못했죠. 쭉 간 거야 뒤집어진 거야. 서둘렀다 숙제 다 못했다. 이유. 그렇죠. 뭐가 이유입니까? 숙제 좀 못해서 서둘렀다. 이거 어디 부분을 먼저 세상하겠어? 얘가 먼저 있는데. 아유. 어? 이거를 그러면 해석 먼저 해보자 그래. 계속 적용법이라 계속 해석하라 그랬어. 미스터 김이 뭐 했는데? 서둘렀는데 숙제 다 못했다죠. 이렇게 네. 쭉 해석하라니까. 네. 서둘렀는데 숙제 다 못했다잖아. 어 그러면 이 and but for 중에 뭐야? but이죠. 네. 그럼 but으로 해서 뭐 미스터 김 but 어? 아 그냥 but 여기 이 자리에 넣으면 말이 됩니까 그게? 이렇게 가야죠. Mr. Kim was in a hurry. But he가 되는 거죠. But he. 맞습니까? 네. Mr. Kim was in a hurry. 얘는 뭐로 바꾸고 위치는 좀 이동시켜야 됩니다. 살짝 문장을 바꿔줘야 해서 Mr. Kim was in a hurry. But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시 안 된단 말이야. But he 접속사 플러스 뭐 선행사가 하고 어울리는 대명사. 지금은 무슨 어다리야?
주어 자리도 그러니까 his도 아니고 him도 아니고 he란 말. But he didn't. 그러니까 but he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란 얘기가 얘가 무슨 뭐다 이후가 계속적 어법에 관계되면서란 얘기고 그래서 대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아, 참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목이 터지겠네, 그렇지? 엄마야? 네, 이건 제가 설명하기로 했었죠. 자, need는 누구처럼이라는 얘기 먼저 해줘. need는 누구처럼? I need going이 I need to go야. I need to go. I need to go는 뭐랑 똑같다면서 배웠었듯이 I have to go, I must go 하고 같다고 배웠죠? 근데 얘는 왜 이꼬라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3 말이나 고1 때 배우게 된 문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이상한 문장이죠. 그렇죠. 이 문장은 뭐라 그런 거야? 그 차가 어? 아닌데 고칠 필요가 있다. 되게 이상한 문장이라고 그랬잖아. 이 문장의 뜻은 뭐야? 그 차는 뭐 해야만 된대요? 고쳐야만 된다고 하고 있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차가 뭘 고쳐? 차가 뭐 사람을 고치나? 차가 뭐 건물을 고치나? 이게 틀린 문장이야 지금 이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카가 고쳐져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카가 픽스를 해, 픽스를 당해. 픽스를 당하죠. 그쵸? 얘가 아니고, 당연히. 픽스드 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 바뀐 무슨 시야? 그쵸? 입장 바뀐 어떤 시인데, 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되죠. 그럼 얘 동사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맞는 문장이란 말이야. The car needs to be fixed. 이걸 보고 투부정, 수동태 투부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을 원한다만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 뭐뭐 되어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고쳐진이죠. fixed만 보면. be 붙이면 고쳐진 다죠. 그럼 to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고쳐지는 것. 여기까지만 해도 좀 어렵죠? 됐습니까? 뭐, 근데 또 계속 만들다 보면 쉬워질 거야. 됐습니까? 뭐 어쨌든 이게 수동태하고 투부정사를 합친 문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투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는 동사 만들고 싶으면 B 플러스 PP 하면 되니까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뭐냐? 요거 대신에, to be fixed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이걸 쓸 수가 있단 말이야. The car needs fixing.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는 뭐라고 배웠냐 하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으로 배웠죠. 근데 뭐 뒤에 왔을 때는 need 뒤에 doing이 오면 뭐뭐 당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 need만 그런 거야. 사실은 뭐 다른 뭐 need랑 같은 뜻을 가진 몇 개의 단어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일단 need 뒤에 doing은 하는 것이 아니야. need는 원투 종족인데 왜 이 꼬라지가 와있지? to fix 돼야 되는데? 아, 고쳐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법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어요. 다음번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보니까 my house가 앞에 있고 쭉 뭐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need repairing 하면 my house가 리페어를 하는 거야? 리페어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앞에서 뭐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나 what은 계속적 어법으로 쓸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또 뭐라고 생각하냐? 아, what 앞에 쉼표 있으면 안 돼. 이러지 말라 그랬어. 얘가 what이 안 되고 위치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게 저거를 바꿨을 때 있겠다. 자, 그러면 뭔 얘기 하는지 보자. 일단 우리 집이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뭐 했단 얘기가 보이고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뭘 필요로 한대요? 수리가 필요하대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해석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은 누가 뭐 했는데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수리가 필요합니다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건가? 아니요. 네. 할아버지가 지었고 그리고
소리가 필요한 건가? 네.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그러나 소리가 필요한 건가? 뭐 애매하죠. 칼로 두 써듯이 확실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그럼 모두 상관없단 말이야. 뭐 빼고 다 된단 말이야. for 빼고 and나 but이 가능하단 얘기고요. 얘가 뭐로 바꿔 쓸 수 있게, 이 문장이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my house and로 시작하면 안 되죠. 이렇게 시작해야죠. my house로 시작하면 문장이 어색해지죠. my grandfather built my house but it but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지금? but it needs man repairing이 된단 말이에요. my house, my grandfather built my house but it needs man repairing. 그래서 얘를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that도 안 되고 what도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what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더 있습니다. 앞에 뭐가 보여? my house라는 뭐가 보여? 명사. 선행사가 보이죠, 명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얘가 계속적인 문법이기 때문에도 안 되지만 앞에 선행사가 당당하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라고도 이제 하다가 많은 것 같네. 이제 다 할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 줄이었는데 갑자기 몇 줄 몇 개 빈칸 됐어? 빈칸 두 개 됐죠. 이제 그거 하란 말이죠. 여기에 전부 뭐가 못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란 말이야. 뭐가 못, 이 후 자리에 뭐가 못 들어가는 이유, 대시 못 들어가는 이유, 위치 자리에 대시 못 들어가는 이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시 못 들어가는 이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까처럼 뭐 위치를 조금 이동해야 되는 얘는 없을 거야. 애들은 전부 다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격 관계 대명사일까?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게 사라지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쉽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Hey, she likes him who is very kind.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어.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데 그는 매우 친절해요. 그러면 쭉 간 거야. 반전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she likes him and he is very kind. I tried to close 계속해서 아 얘는 오 웬일로 이게 있네. 됐습니까? 대신 이 2번 문제 보면 여기랑 여기 보여요.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it이 있었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여기에 it이 만약에 써 있었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뭐 좀비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tried to close the door which I found impossible. 자, 내가 문을 닫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어떻다는 사실을 깨달았대? 그렇죠? 그럼 쭉 간 거야. 뭔가 가 일어난 거야. 쭉 간 거야. 한 거야. 나는 그 문을 닫으려고 했었다. 나는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쭉 간 거야. 한 거야. 했죠? 낑낑낑 했는데 안 되네 한 거죠. 그럼 여기 뭐겠어? I found it impossi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he passed the driving test. 웬일로 줘? 야,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격 관계대명사가 아닌 녀석이 1번은 주격이었죠. 근데 얘는 주격이 아니니까 친절하게 이슬 여기다 써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위치가 뭐로 바꿔 쓴 거다? but it. but I입니까? 여기 I 없습니까? but it이 된 건데 it이 지 자리를 찾아 들어간 거죠. 목적격이었으니까. he passed the driving test which surprised everyone. 그가 뭐 했는데 운전시험을 통과했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러면 쭉 간 거야?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험 통과하면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뭐 쭉 가는 거예요. 한 거예요. 놀람의 이유에. 됐습니까? 그러면 놀람 이유면 여기다가 B 코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B 코드를 쓰는 게 아니고. 아, 네. He passed the driving test
and is surprised everyone. 그는 뭐 했고, 운전시험을 통과했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뭐 하겠다? 놀라게 했다. 이 보시 어울립니까? 버스도 해석해 볼까요? 그는 운전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답니까? 오케이. 그가 운전시험을 통과했고,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엔드가 어울린단 말이죠. 아이고, 참네. 오늘 수업했던 거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설친 친구는 시험 많이 하시고요. 다 했나요? 선배, 요즘 배운 거 쉬워, 어려워? 어? 조금 신경을 쓰고 복습해야 돼. 수민, 쉬워, 어려워? 좀 어렵지? 부터 겁먹지 마. 알수 있어. 내가 해요. 니가, 요즘 하는 거 쉬워, 어려워? 혹시 또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겠지? 마음 먹기에 가는 거죠? 아하, 와우. 서프라이즈. 야, 돈 내놔. 아, 그러지. 아, 맞나. 귀신 삥, 오늘 삥을 뜯어봤어. 동인한테 삥 뜯겼어, 이거. 나한테 10,000원 달래. 다시 도사로 어머니 좀 계셔야죠? 어머니 응. 아직 안 계셔. 아직도 안 계셔? 어제보다 나아지고 요즘 오늘은 뭐 계기가 있나요? 관심 없다. 바빠서 떼야 되나? 몸살 걸려서 이렇게 오래 가는데 오늘 지금 계신데 오는 거야? 정말 아니면 축구 갔다 오는 거 재밌었죠? 뭐 모르는 없이 축구에 갔다 아 당연치 이거 몰라가지고 얘기나 얘기 여기 가서 얘기 좀 말해 보세요. 어머니 폰 뒤져보면 박쥐랑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오케이. 새로 찍어야 되는 거 있나? 아니면 하면 되나? 줄까요? 그냥 저번에 다 찍자마자. 찍어 놓을 거. 너무 좀 수학을 잘 읽는다고 봐. 몇 쪽이냐? 178쪽.